자, 웨이브 펑션의 앞에 게이지 트랜스폼을 했을 때 생기는 그 페이스 텀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를 볼게요. 첫 번째로서 아하로노프 봄 이펙트를 볼 겁니다. 길게 써. 자, 인터피어로미터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다음과 같은 인터피어로미터. 자, 여기 소스가 있고 여기 이제 우리의 인터피어로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터피어런스를 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뭐 슬릿을 와가지고 아니면 빔 스플리터를 놓던지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까지 가는 조금 저 드라마틱하게 그릴게요. 확인이 필요해서 자 여기 통과해서 이리로 가는 이걸 A라 치고 이걸 B라고 치면 A에서 B까지 가는 이런 경로가 있을 테고 또 다른 경로로는 이렇게 가는 경로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매그네틱 필드가 없다면 뭐 페이스가 안 생기겠죠? 그렇죠? 벡터 포텐셜을 우리가 페이스 차가 안 생기겠죠? 벡터 포텐셜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메트릭하게 놔져 있다면 인터피어런스를 보는 게 전혀 의미가 없을 텐데 그럼 트리키한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중간에 자기장이 부분적으로 걸려있는 이런 동그라미를 만들어 봐요. 이 동그라미는 이 안에만 자기장이 있어요. 이 안에만 자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자기장이 없어요. 이게 강력한 차폐 장치가 있어서 바깥에는 자기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파티클은 이 안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차폐라고 생각을 할 때 분명히 위로 둘러가거나 아래로 둘러가거나 할 텐데 이 파티클이 지나가는 경로에는 자기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파티클은 자기장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벡터 포텐셜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 자기장이 0이라는 것과 벡터 포텐셜이 0이라는 것과는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장이 0이라도 벡터 포텐셜은 있을 수가 있죠. curl of vector potential만 0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vector potential 자체는 0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로 가는 파티클하고 밑으로 가는 파티클하고 뭔가 vector potential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떤 interference를 볼 수가 있을 것인가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프로파게이터를 가지고 와 봅시다. 프로파게이터를 한번 갖고 와 봅시다. 에서 B로 가는 프로파게이터를 이제 패스 인테그럴 형식으로 기술을 하면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클래시컬 액션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때 벡터 포텐셜이 있으니까 이 벡터 포텐셜은 이 액션 파트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 액션 파트는 바로 라그랑지안의 경로에 대한 적분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electric field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electric potential은 0으로 놓읍시다. 네, 라그랑지안을 이제 다시 적으면 이게 바로 라그랑지안이죠. 그렇죠? 클래식컬 라그랑지안이죠. 클래식컬 라그랑지안은 이 퀀텀 패스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게 바로 액션인데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다 씁시다. 얘를 집어넣으면 gradient 패스 인테그럴 하고 그 다음에 이 kinetic part에 대한 적분이 액션에 대한 액션에서의 적분이 나오게 될 거고 그거를 E2D IS 제로라고 합시다. 얘는 kinetic part. 그러니까 A가 없을 때 그 contribution일 거고 액션일 거고 거기에 액션이 더해진 형, 그 벡터 포텐셜 컨트리뷰션이 더해진 형태니까 그거는 다음 익스포니셜에 적기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밑에다 적을게요. 이렇게 익스포니셜 어떤 A부터 B까지 가는데 이런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라그랑지안을 그 패스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는 이런 텀이 되겠죠. 그쵸? 이거를 여기다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DT를 이 경로 이 DT를 이 X' X'에 대해서 X' 곱하기 A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날려주면 경로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날려서 이제 경로에 대한 적분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A부터 B까지 가는 어떤 경로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그렇죠? A부터 B까지 그 경로는 여기서 주어진 그 경로겠죠. 저기에 A와 B가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그렇죠? 자, 이제 이 파트를 계산하면 이 B가 0인 부분에 있는 벡터 포텐셜의 역할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경로에 따라서 다 변하는 그런 페이즈니까 모든 경로를 다 계산을 해서 넣지 않으면 이 식만 봐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경로가 모두 다 다른 페이즈를 주지는 않아요. 두 그룹으로 결국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이 위쪽 패스들은 어떤 페이즈 A를 주고 밑에 쪽 패스들은 어떤 페이즈 B를 줍니다. 그래서 위에 건 다 똑같고 밑에 건 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파게이터를 위에 아래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죠.
자, 일단 여러 가지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경로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생길 수가 있을 거고, 또 밑에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걸 레이블 붙여보죠.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4번 경로. 1번하고 2번하고 페이스 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이 라그랑장을 지워버릴게요. 자, 아니까. 자, 1번 경로랑 2번 경로랑 이 페이스 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려면 2번 경로에서 1번 경로를 한번 빼볼게요. 2번 빼기 1번. 굳이 이거 다 적으면 이제 dx x 돗 a 그렇죠? 빼기 그렇죠? 자, 2번에서 1번을 뺐다는 얘기는 2번은 이렇게 가는 패스고요. 2번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그냥 적읍시다. 2번은 이렇게 가는 패스고요. 1번은 이렇게 가는 패스라고요. 그렇죠? 근데 빼기니까 이 경로를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정해봅시다. 이게 거꾸로 가는 1번. 그러면 2번 경로 빼기 1번 경로는 이제 폐곡선을 만들죠. 여기에. 그렇죠? 해서 결국 이 폐곡선에 대한 서큘러 인테그레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폐곡선에 대한 이러한 적분은 이제 스톡스 여러분을 사용을 하면 면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면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면 바로 요 면적을 나타내는 벡터를 시그마라고 한다면 d 시그마 그 다음에 curl a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curl a는 바로 b 필드죠. 그렇죠? 자, 이 안에 b 필드가 있냐 없냐라고 본다면 1번이랑 2번 사이 여기는 b 필드가 없는 지역에. 그래서 b 필드가 없고 따라서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해서 1번 경로랑 2번 경로랑 제 용어를 정의를 해보면 이 B가 0이 아닌 그런 영역이 있을 때 위로 돌아가는 애들 이거를 어버브라고 하고 또는 클럭와이즈 그리고 밑으로 돌아가는 이런 친구들을 빌로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얘는 카운터 클락와이즈죠. 그렇죠? 이 위로 가는 클럭와이즈 패스 두 개는 경우 그 페이스 차가 없어요.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그렇죠? 그리고 이 빌로우 카운터 클럭와이즈 밑으로 돌아가는 패스 두 개, 3번, 4번을 어떤 패스를 택한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B필드가 없으니까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위로 가는 패스 하나, 밑으로 가는 패스 하나를 잡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를 3번 하고 2번으로 쓰면 되겠네요. 3번 하고 2번을 쓰면 여기도 바뀌겠죠? 여기가 3번 이 될 거고 위로 가는 게 이제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2번 해서 이러한 폐곡면을 만들겠죠. 다시 그리면
여기서 3번은 이렇게 가는 애들이고 마이너스 2번은 이렇게 가서 안에 이제는 B가 0이 아닌 그런 지역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톡스 여론까지는 똑같을 거고 다만 이 스톡스 여론에서 B가 0이 아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건 B 곱하기 그냥 면적이니까 매그네틱 플럭스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0이 아니고요. 이 영역에서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프로파게이터를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을 거예요. 안심하고. 이 어버브 팻에 대한 프로파게이터 더하기 빌로우 팻에 대한 프로파게이터를 만들어내서 예,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이제 더해주면 원래 게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얘는 이제 이 어버브를 어버브로 표시를 하고요. 이제 제로라는 거는 여기까지 포함을 한 거고 이 페이스 텀은 모든 경로에 대해서 위로 가면 다 똑같으니까 이제 바깥에다가 적어줄 수가 있겠죠. exponential i e 그 다음에 뭔가 up 패스에 대해서 l up이라고 합시다. 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elow 패스에 대해서 똑같이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 K down arrow라고 적고요. 그다음에 face 밑으로 가는 건 또 다 똑같을 테니까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밖으로 빼내고 이 페이지 차만 끄집어낸다면 바로 이 전체가 이런 텀에 비례를 하게 될 거예요. 1 더하기 어떤 비례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차가 되겠죠. 바로 페이지 차는 이 매그네틱 플럭스로 나타나질 테고 왜냐면 이 계산이 바로 페이지 차를 계산한 거니까 그러면 전체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오실레이션하는 텀이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를 0에서부터 점점점점 증가를 시켜서 매그네틱 플럭스를 키우면 그 매그네틱 플럭스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오실레이션하는 파트를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파티클을 카운팅을 해보면 이게 오실레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실레이션 하게 될 텐데 오실레이션 피리어드가 뭐냐? 자, 이 매그네틱 플럭스를 키울 때 이 오실레이션 하게 될 텐데 이 매그네틱 플럭스 단위에서 오실레이션한 피리어드가 뭐냐? 이게 2파이가 될 때가 한 오실레이션 피리어드겠죠? 2파이 n일 때 자기 자리로 돌아올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실레이션 피리어드는 2파이 저걸 2파이라고 치면 바로 이 플럭스가 요런 간격으로 바뀌면 바로 그때 오실레이션의 한 점에서 계속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일 때 어떤 그 마그네틱 플럭스가 어떤 값일 때 최대의 시그널을 얻었다면 그거보다 요만큼 커지게 되면 또 같이 최대 시그널을 얻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장치를 가지고 마그네틱 플럭스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로 쓸 수도 있겠죠. 이제 매그네틱 필드를 점점 키워보는 거예요. 그럼 오실레이션이 나올 텐데 그 오실레이션 피리어드를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완전히 이게 펀더멘탈 유닛이네요. 이게 다 펀더멘탈 피지컬 컨스턴트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오실레이션의 그 간격을 잰다면 그게 바로 매그네틱 플럭스의 어떤 단위를 만들어내는 그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양이 이 매그네틱 플럭스를 재는 기본적인 단위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양은 여러분 책을 보면 4.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CGS 유닛으로 가우스 센티미터 스퀘어 정도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자기장이 걸렸을 때 벡터 포텐셜이 있고 그 벡터 포텐셜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를 하나 보았는데, 여기서 이 벡터 포텐셜의 효과를 파티클이 지나지 않는 영역에 자기장이 특히 걸려 있는 차폐된 영역을 만듦으로써 인터피어런스 효과를 봤죠. 그렇죠? 이 인터피어런스 효과를 내는 결국의 원인은 웨이브 펑션의 phased part. 그게 바로 이 클래시컬 액션 파트가 될 텐데, 클래시컬 액션 파트에서 벡터 포텐셜이 phase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위로 돌아가는 phase, 그 다음에 아래로 돌아가는 그런 페이즈 차이에서 인터페런스 패턴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아랍봄 이펙트였고, 이게 굉장히 신기한 점은 이 파티클이 느끼기에는 비필드가 없어요. 일단 어느 영역을 봐도, 그렇죠? 비필드가 전혀 없는데 벡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터페런스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고, 이건 클래시컬하게는 이해가 불가능하죠. 자, 해서 하나의 그 벡터 포텐셜이 주는 영향에 대한 이그잼플을 받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매그네틱 모노폴에 대해서 한번 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벡터 포텐셜과 게이지 트랜스폼의 예인 그 아론호프봄 이펙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예그젠플로 매그네틱 모노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매그네틱 모노폴이 자연계에 없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아주 그 상관없는 토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이제 양자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양자계에서는 매그네틱 모노폴이 과 비슷한 것이 사실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그네틱 모노폴이 있다면, 가우스를 다시 써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CGS 유닛에서 이런 거죠, 그죠?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으면 좋으련만, 실제는 이 매그네틱 필드 다이버저스는 0이잖아요?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얘를 이제 시메트릭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매그네틱 모노폴의 역할이 되겠죠. 만약에 얘를 시메트릭하게
어떤 포인트, magnetic charge 또는 density가 있어서 electric field하고 magnetic field를 symmetric한 폼으로 기술하는 방정식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OM이 magnetic monopole의 densit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포인트, electric charge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필드를 구하듯이 point magnetic charge에 대해서 B 필드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magnetic field는 우리가 아는 쿨롱 법칙처럼 써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G가 바로 그 point magnetic charge가 되겠죠. 만약에 E가 electric point charge라면 여기서는 이제 G예요. 그거 말고는 이제 쿨롱 법칙 갖고 똑같은 형태의 B 필드를 구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어떤 벡터 포텐셜이 과연 저러한 magnetic field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미 다 예전에 디라기 찾아놨는데. 이런 벡터 포텐셜을 생각을 하면 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런 벡터 포텐셜을 생각을 하면 여기다 이제 컬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매그네틱 모노폴이 있다고 가정하고 포인트 매그네틱 모노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구한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벡터 포텐셜은 뭔가 나쁜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공간에서 다잘 정의되는 형태의 그런 포텐셜이 아니에요. 그려본다면 구면 좌표계를 그리자면 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니까 어떤 벡터 r 있을 때 이게 세터고 이게 파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포텐셜은 이 벡터 포텐셜은 이 네거티브 g 엑시스 즉 세타가 파일 때 싱귤러예요. 자, 살펴보면 일단 세타가 0 또는 파이가 되면 분모가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g-axis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렇죠? 0이면 이 positive g-axis고 파이면 negative g-axis죠. 0일 땐 문제가 없어요. positive g-axis에서는 분자도 같이 제로가 돼요. 그렇죠? 1 빼기 코사인 0은 0이니까. 이걸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해보면 분모의 사인 세타는 그 리딩 오더가 세타고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전개를 해보면 리딩 오더가 세타 제곱의 비례래요. 그래서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는 세타의 비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세타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 그 1로 그 컨스턴트로 잘 정의가 되게 돼요. 0으로 가겠죠? 그러나 이 네거티브 g 엑시스가 되면 세타가 파이가 되고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반면 분자는 0이 안 돼요. 그럼 확실히 발산하죠. 그래서 네거티브 g-axis에서는 얘가 싱귤러죠. 그렇죠? 그래서 퀘스천은 과연 이 싱귤러리티를 어떻게 피해가면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싱귤러한데 우리는 어떤 디투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디투어할 수 있는 방법이 디락이 만들어낸 디락 스트링 아이디어예요. 어떤 눈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 넣음으로써 이 싱귤러리티를 상쇄하고자 하는 게 디락 스트링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두 개의 벡터 포텐셜을 쓰는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에서는 이 벡터 포텐셜과 다른 벡터 포텐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물론 그 같은 B필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벡터 포텐셜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게 싱귤러리티를 가지는 포인트가 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는 네가티브 G-axis에서 싱귤러리티를 가졌지만 어떤 다른 식으로 벡터 포텐셜을 만든다면 파지티브 G-axis에서 싱귤러리티를 가지게 만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 포텐셜을 가지고 공간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 두 개가 이 전 공간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잘 정의할 컨디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디락의 스트링 아이디어부터 한번 보죠. 자, 그 전에 앞서 이 과연 싱귤러리티가 에센셜한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어떤 다른 놀라운 벡터 포텐셜을 찾아서 전 공간에 대해서 싱귤러로하지 않은 그런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일단 두 가지 방정식을 먼저 만족을 해야 되죠. 첫 번째는 가우스 법칙. 어떤 모노폴을 싸고 있는 그런 구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어떤 그 회곡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48G라는 게 만들어져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매그네틱 모노폴을 가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벡터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법칙 있죠. 얘는 벡터 포텐셜에다 컬을 취하면 B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그런 벡터 포텐셜이 싱귤러리티를 가지지 않고 존재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죠. 자, 여기서 다이버전스 디어럼을 사용해서 바꿔보면 여기다 이제 다이버전스 디어럼을 사용해서 공간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어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얘는 만약에 싱귤러리티가 없으면 이 친구는 바로 0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게 0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48G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우변을 0이 안 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떤 싱귤러리티가 존재를 해서 이 적분이 0이 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벡터 포텐셜 잡더라도 싱귤러리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디락의 스트링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 매그네틱 모노폴을 만드는 포인트 매그네틱 charge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자기장은 이런 형태의 자기장을 만들어낼 텐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가티브 G-axis에서는 벡터 포텐셜이 정의가 안 된다는 게 이 벡터 포텐셜의 문제였는데 얘를 상쇄하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가늘고 굉장히 굉장히 긴 솔레노이드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굉장히 긴 솔레노이드를 하나 만들어주면 요 끝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우주 너머에 다른 훈차지가 하나 생겨서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뭔가 자기장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상쇄를 해줘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어떤 자기장이 존재를 해서 네가티브 GXS에서의 여기가 이제 원점이라면 네가티브 GXS에서의 싱귤러리티를 없애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B-String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 굉장히 가늘고 긴 솔레노이드를 너무 가늘고 길어서 너무너무 가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측정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모노폴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버추얼한 어떤 매그네틱 솔레노이드를 가정을 하는 것이 디락 스트링의 아이디어예요. 디락 스트링이라는 아이디어예요. 이런 솔레노이드를 디락 스트링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굉장히 굉장히 길고 가는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어떻게 돼야 되나? 그걸 보면요. 이게 굉장히 가늘고 그 다음에 아주 길어야 돼요. 이때 자기장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적어준다면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예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일단 XYZ 코디네이트를 아까 잡았듯이 잡는다면 일단 델타 펑션이 X하고 Y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건 GXS에서 정의가 되는 그런 아주 아주 가는 솔레노이드니까. 그리고 네가티브 GXS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방향은 G방향이고, 그렇죠? 그 앞에 붙은 비례상수인 4πg는 이제 싱귤러리티를 상쇄해주기 위해서 붙여준 거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모노폴의 자기장 그리고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스트링 이 디락 스트링의 자기장 을 더해서 가우스 법칙을 체크를 해보면 이제 이게 0이 됨을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네가티브 4파이 4파이 G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랑 없어지죠. 그죠? 해서 이런 싱귤러리티 문제가 이제 없어지게 돼요. 이 디락 스트링을 놓음으로써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정한 건 뭐였냐면 매그네틱 모노폴이 관측이 되려면 스트링이 굉장히 굉장히 thin 하고 얇고 굉장히 길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 모노폴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모노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저 모노폴이 측정이 되면 안 돼요. 모노폴이 측정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디락 스트링이 측정이 되면 안 돼요. Sorry.
맞죠? 자, 그러면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솔레노이드, 디락 스치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자, 자기장이 중간을 관통하고 있으니까 바로 아론호프 본 이펙트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즉, 여기다가 어떤 간섭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페이스 디퍼런스를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디락 아론호프 본 이펙트 실험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A, B 나서 A에서 갈라져서 B까지 갈때 과연 이 벡터 포텐셜이 만들어내는 그 페이즈가 있을 텐데, 페이즈 차가 있을 텐데, 그 페이즈 차를 보면 되겠죠. 그 페이즈 차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non-trivial하게 존재한다면, 바로 그 중간을 관통하는 B필드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저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페이즈 또는 2πn만큼 차이가 나는 페이즈 차를 주게 된다면 우리는 이 안에 관통하는 스트링의 존재를 전혀 알 수가 없겠죠. 해서 아론호프 봄 이펙트를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측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매그네틱 플럭스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매그네틱 플럭스는 저긴 스트링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매그네틱 플럭스는 그러면 넣고 적분을 해보면 4파이 G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매그네틱 플럭스가 만들어내는 페이스 디퍼런스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앞에 비례상수를 곱하면 되죠. E 나누기 H 바 C 그리고 이게 바로 phase difference 뭐 델타 그냥 phase difference라고 합시다. 함부로 심부로 쓰지 말고 그렇죠? 이만큼의 이 위로 돌아가는 거, 밑으로 돌아가는 거 phase 차가 생길 거라고 그렇죠? 매그네틱 필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0이거나, 페이즈가 0이거나, 또는, 2πn이 되어버리면, 2πn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1이나 똑같잖아요. 익스포넨셜 위에 올라갔을 때. 그렇죠? 그러면, 페이즈 디퍼런스를 전혀 느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진짜 이 스트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측정에 의해서 G를 거꾸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G를 계산을 해보면 N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값이 나올 텐데, 가능한 값들이 나올 텐데, 가장 작은 magnetic charge를 쓸 수가 있겠죠. 쓰면 H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정수면만큼 곱해지는 그러한 charge 값들이 가능할 거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모노폴이 있다고 하면, 이런 모노폴이 있다고 하면, 거꾸로 이 electric charge를 또 모노폴에 의존해서 또 써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electric charge는 이제 n까지 다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스트링이 안 보여서 이 모노폴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면 그럼 모노폴이 존재한다면 electric charge가 quantized 돼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죠. n에 의존하니까
그렇죠? 그런 꽤나 재미있는 결론에 이르러요. 그래서 디락 스트링을 놓음으로써 이제 이 매그네틱 모노폴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인플리케이션이 바로 일렉트릭 차지의 퀀티제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디락 스트링을 쓰지 않고 똑같은 결론을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디락 스트링은 좀 아티피셜한 구석이죠. 뭔가를 새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찝찝한 게 느껴진다면 이두 번째 어프로치가 더 마음에 들 거예요. 자, 이두 번째 어프로치는 벡터 포텐셜을 두개 쓰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가 X, Y, Z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Z축과 이르는 앵글을 정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처음에 적었던 그 벡터 포텐셜은 네가티브 G에서 싱귤러리티를 가졌어요. 헷갈리니까 이건 실선으로 지금 그리지 말고. 그런데 다른 벡터 포텐셜을 만들어서 그 친구는 네가티브 DG에서 싱귤러리티를 갖지 않고 잘 정의가 되고, 그런데 파지티브 G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 그러한 벡터 포텐셜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네가티브 G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 벡터 포텐셜은 아까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거를 1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얘가 정의가 될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러한 구간일 거예요. 이러한 구간에서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를 Y존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어떤 의미의 앵글 Y존을 줘서 그 Y존보다 Z축과 이르는 앵글이 바깥 영역에 있으면 정의가 될 거예요. 그거를 세타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면 이 세타가 Z축과 이루는 앵글이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이 범위에 있으면 정의가 되는 친구예요. 1번은. 그다음 거꾸로 이 파지티브 G에서 싱귤러리티를 갖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잘 정의되는 그런 벡터 포텐셜을 써본다면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벡터 포텐셜을 이렇게 둔다면 이 친구는 이 파지티브 C에서 싱귤러리티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이런 라인을 끊고 쓴다면 이러한 범위에서는 잘 정의되는 그런 벡터 포텐셜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두 번째 벡터 포텐셜이 잘 정의가 되는 영역은 세타가 엡실론보다 큰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같은 B필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쿨롱 법칙 비슷하게 적히는 아까 그 B필드를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이 B 벡터 포텐셜 두 개를 취사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서의 자기장을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기장 입장이 아닌 웨이브 펑션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약간 있는데
웨이브 펑션 영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벡터 포텐셜이 달라지면 페이즈 팩터가 달라지죠. 그죠? 벡터 포텐셜이 웨이브 펑션의 페이즈 팩터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다면 어떤 한 점을 찍었을 때 이게 마치 두 가지의 그런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두 가지의 웨이브 펑션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오케이인데, 왜냐하면 페이즈가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뭐그 물리 현상이 달라질 리는 없거든요. 상대적인 게 중요하죠, 항상. 근데 과연 그두 웨이브 펑션이 상대적으로 같은 페이즈 디퍼런스를 가지면서 그 같은 페이즈 디퍼런스가 유지되면서 계속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 문제에서의 퀘스천이에요. 자, 이두 번째 벡터 포텐셜과 첫 번째 영역에서의 벡터 포텐셜이 어떠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연결이 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게이지가 마이너스 2G 파이로 결정이 되는 그런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바로 이두 벡터 포텐셜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1번 벡터 포텐셜 가지고 이볼브하는 웨이브 펑션이랑 2번 벡터 포텐셜 가지고 변하는 웨이브 펑션이랑 두 개의 관계를 이제 이 람다를 가지고 써볼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이 람다에 의존하는 페이즈 팩터를 가지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람다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이스 팩터에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만족하게 될 거라고. 이 페이스 팩터가 곱해져서 다른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는 오케이. 왜냐면 이게 항상 일정하기만 하면. 왜냐면 푸사이랑 마이너스 푸사이랑 슈링거 이퀘이션을 넣으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웨이브 펑션 앞에 어떤 사인이나 어떤 컨스턴트 페이스 팩터를 곱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퀘스천은 과연 이 세타가 이 파이가 변할 때, 그러니까 앵글이 변할 때그 페이지가 유지가 될수 있느냐, 여기서. 이 관계가 이 파이의 커 파이가 변할 때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자, 체크를 해보면 되죠. 일단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바퀴 돌았을 때 페이지 팩터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게 똑같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하나의 웨이브 펑션으로서는 절대 기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이때 페이스 팩터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조건이 요거죠. 차이가 2파이 m만큼이 돼야 2πm만큼이 돼야 additional phase가 1이 되어버릴 테니까 똑같을 거라고. π가 0일 때나 한 바퀴 돌았을 때나 그 차가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상 1번 wave function이랑 2번 wave function이랑 똑같은 거를 기술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조건이 깨지게 되면, 다른 wave function을 두 vector potential에 기술하는 거죠. 그건 이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될 거라고. 자, 그렇다면 얘를 정리를 해서 아까
이 magnetic charge가 도대체 어떻게 electric charge에 비례를 하는가? 관계가 되는가? 써보면. 이 미니멈을 보면은 어떤 펀더멘탈 유닛이라고 씁시다. 스몰리스트 G가 이렇게 주어져야 될 거예요. N이 이럴 때. 그렇죠? 이렇게 써보면 다시 이제 electric charge에 대해서 써보면 아까 같이 되고 N이 변할 때 이런 식으로 퀀타이즈가 도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얘도 퀀타이즈가 돼야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결론이에요. 우리가 디락 스트링이라는 어떤 굉장히 아티피셜한 트릭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웨이 펑션이 이 공간에서 잘 정의가 되려면 이 매그네틱 차지가 퀀타이즈 돼야 되고 그 말은 일렉트릭 차지가 퀀타이즈 돼야 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상 양자역학에서 모노폴이 존재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모노폴이 존재를 해도 잘 일렉트릭 차지가 퀀타이즈 되는 게 재밌는 굉장히 재밌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것 현상을 잘 설명을 하고 전자기학에서 물론 매그네틱 폴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근데 매그네틱 모노폴은 자연계에서는 지금까지는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공부는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머티리얼 사이언스도 발달하고 퀀텀 옵틱스도 발달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인공 양자계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스핀 아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지 아인슈타인 컨덴세이트가 있죠. 우리 BC라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스핀 아이스나 보지 아인슈타인 컨덴세이터로부터 어떤 매그네틱 폴의 아날로그를 찾아냈어요. 찾아냈다기보다는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이겠죠. 물론 아직 단 하나의 어떤 매그네틱 그 포인트 차지가 있다고 뭐 어떤 인공 양자계에서 보이거나 한 건 아니지만 이 매그네틱 모노폴하고 똑같은 매스매티컬 스트럭처나 어떤 개념적으로 똑같은 어널로지를 갖는 비슷한 어널로지를 갖는 그 시스템들이 실제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뭐 우리가 일반 물질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굉장히 허황된 건 아니고 양자역학이 매그네틱 모노폴을 전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Theoretically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인공 양자계를 만들어서 이게 마치 그 매그네틱 모노폴 같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챕터 3로 넘어갈 텐데 이제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컨티뉴어스 시메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